화려하지만 담백한 기공무술을 들어갑니다. 중화 음식 대전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서귀포 시내에 있는 정말 맛있는 만두, 정말 현지인이 직접 만드시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중 현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곳입니다. 노릇노릇 눈꽃이 촤악 펼쳐진 전통 만두. 원래 시장에서 약간 구경도 하다가 좀 이렇게 이거저것 많이 먹게 되잖아요. 떡볶이도 먹고 군것질을 많이 하다가 배가 막 불러. 근데 가다가 뭔가 디저트로 뭔가 먹고 싶어. 요 만두 하나 이렇게 포장 하나 탁 해서 가시면 아 너무 깔끔하게 서귀포의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육즙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굉장히 드는데도 묵직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보이시죠? 이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드시는. 그래서 저는 미리 이쪽에 오기 전에 전화를 해요. 고기만두랑 부추만두 하나씩 포장해 주세요. 이상하게 이 만두는 커피에 어울리더라. 나는 커피 하나 딱 들고 요거 사러 오죠. 커피 앤 만두, 부추만두. 한입 베어물면 육즙 눈물 흘리는 그대요. 눈물이 나는 맛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만두가 서귀포에 있었네요. 이 집의 별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에 자리 좀 내어주세요. 제가 요거 하나를 다 먹지도 못하고 밥만 먹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다 먹지 못한 게 후회한, 계속 생각나는 이곳의 마파두부. 마파두부는 이렇게 밥에 밥을 이렇게 싹 얹어서 뭔가 우리가 그 카레에 이렇게 덮밥 해 먹듯이 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라의 마파두부예요, 이거. 굉장히 그 중에서 강해. 먹어볼게요. 아유, 국물 없는 마라탕.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입안이. 와. 너무 맛있어. 진심 맛있어, 진심. 굿. 중화반점, 중화반점, 중화반점. 서귀포에서 먹는 중국 전통 만두. 먹방 자선생이 제일 좋아하는 만두입니다.